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 할 때 딱인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호, 뭐죠? 꽤 오래됐으니까 그 허름한 편안함. 아, 정말 초여름에 듣기 참 좋은 싱그러운 곡입니다. 싱그럽다는 표현이 딱 맞죠. 도입부만 들어도 들썩들썩 심란했던 마음은 호이호이 날아가게 만드는 딕펑스의 비바 청춘. 봄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스페인어 감탄사 비바와 청춘, 봄을 뜻하는 프리마베라를 합성한 비바 프리마베라가 나오면 흥이 폭발합니다. 내적 댄스가 자동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그리고 원래도 신나는 이 노래를 둠칫둠칫 천배만배 더 흥나게 듣는 법. 이 노래와 찰떡인 기가 막힌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호. 자, 세계적인 여행 정보서 미쉐린 그린 가이드 선정. 국내에서 유일하게 별로 찜콩을 받은 드라이브 코스. 경북 봉화의 국도 35호선. 오호. 언제 어느 계절에 가도 마치 산들이 옷을 갈아입는 듯 다채로운 절경을 자랑하는 드라이브 명소인데요. 한적한 국도를 따라달리면 찬란한 청춘 같은 푸르른 녹음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차창 너머로 낙동강이 보이기 시작하면 요때 창문을 모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다. 그러면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 듬뿍 들이마시면서 볼륨 업! 친구들과 다 같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창문 열고 떼창 알지, 그 감성? 알죠. 아, 좋지. 눈치 볼 거 없고요. 네. 아, 와, 진짜 좋다. 호반 도르네. 야, 미치겠다. 반짝이는 저를. 아, 좋다. 어머, 내가 달리는 것 같아.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프로포즈 녹음과 낙동강의 따스한 햇살이 반사돼서 반짝이는 부서지는 모습까지 두 눈에 꾹 담아주면 뭐 이래저래 우울했던 마음, 근심, 걱정 모두 싹 다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비바 청춘! 흥얼거리면서 청춘을 위로해볼까요? 청춘 만세! 자, 두 유부남 기자님들이 자꾸 서로 솔로 하면서 놀려대시는데 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곡은 저 전 기자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제 옆자리에 태워서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해둔 아주 소중한 곡입니다. 근데 이거 미리 준비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뭐 써먹었던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거 맞습니다. 이거 그래요? 누구한테 이미 들려줬던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저기 다 바꿉니다. 대상에 따라 바꿉니다. 고생이 아, 그래요? 많다. 예, 고생이 많아요. 따라가 내 눈 속에 비친 널 마주 앉아 파도 소리 들려. 서정적인 가사의 인디 발라드 장르로 로맨틱 판왕인 이 곡은요, 사실 지난 2019년 사랑받았던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일명 검불류의 OST로 삽입돼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오호.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프랜시코 시청자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었던 숨은 명곡 중 한 곡,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입니다.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든다는 이 감성 자체가 그러니까. 제목부터 가지고 감성이 터져요. 그 제목이 좋네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 가야죠. 저 노래는 약간 밤에 가요. 밤에 들어야 돼요. 밤 드라이브야. 그렇지. 밤에 쫙 별 보러 가면서 차에서 그때를 추천합니다. 인디계 핫스타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오존 씨의 감미로운 보컬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목만 보고 덜컥 밤하늘 은하수 보겠다고 산으로 드라이브 가시면 낭패입니다. 어? 그래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곡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가 되어 바다에 비친 불빛으로 우리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로맨틱한 고백을 시적으로 표현한 사랑 노래인데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노래와 함께 부산 광안대교로 드라이브를 떠날 겁니다. 반짝이는 조명 덕분에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광안대교.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도 불리는 드라이브 명소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교량 LED 경관 조명이 온 이 장관을 한눈에 담기 위해서 도심 속 산 황령산의 봉수대를 향해 달리면요. 광안대교는 물론 부산 서면 시내의 화려한 야경까지. 호호.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이 가사처럼 도시 불빛이 바다 위로 마치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비치는 차창 너머 풍경이 일품인데요. 그때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한다면
분위기가 타했다. 그날로 고백 성공입니다. 로맨틱함이 타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드라이브 계획 중이시라면 이 반짝이는 바다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드라이브 곡은요. 제 인생의 봄날과도 같았던 그 시절. 봄을 닮은 그녀와 드라이브 할 때 자주 듣던 곡입니다. 김소영 씨? 아이, 더 어릴 때겠지. 아, 그래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노래 너무 좋지 않아? 봄날? 어. 아이, 최고지. 그냥 이 노래가 짱이야. 이 노래를 함께 들은 그녀. 바로 당연히 지금 제 옆에 소영 씨입니다. 소영 씨는 원조 아베 유명하죠. 무슨 소리야. 자, 결혼 전에 드라이브를 같이 하면서 자주 듣던 노래 BTS의 봄날이죠. 이 곡은 이전의 BTS 타이틀곡과는 다른 감미로운 멜로디와 위로를 주는 따뜻한 가사로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전주부터 두근대기 시작해서 보고 싶다. 이 도입부에 이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서 자,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집에 있는 우리 소영 씨가 너무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가세요, 여러분. 사실 이 봄날은 약간 베스트셀러라 보다 스테디셀러예요. 그렇죠. 가장 강력하게 오래갈 노래예요. 맞습니다. 언제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참 좋다. 정말 드라이브 할 때 딱인 노래네요. 그렇죠.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부부처럼요. 양양고속도로 뭐 속초, 강릉 가셔도 좋고요. 정기장처럼 저도 이제 스팟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강원도 강릉시 향호 해변의 일명 BTS 정류장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동해안 일주 해안도로를 달리며 이곳까지 드라이브를 하시면 시원한 바닷바람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하고 싶으실 때 이 봄날을 들으며 봄날 같은 명소로 떠나보세요. 이번엔 저와 함께 우주로 드라이브 어떠십니까? 아니 뭐 일론 머스크예요. 네? 어? 우주로 갈 수 있는 사람 지금 몇이나 됩니까? 이 노래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퍽 차도록 달려왔잖아. 정말 흔치 않은 여성 밴드 보컬. 진짜. 이 곡은 평소 우주 덕후로 불릴 만큼 우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수 윤하 씨의 6집 수록곡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 멜로디가 굉장히 신나고 경쾌한 또 밴드 곡이네요. 공복이 오르트 구름이잖아요. 네. 이게 뭐 우주 용어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과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상의 구름층을 뜻합니다. 1977년 발사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의 항해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르트 구름을 향한 보이저호의 외롭고 끝없는 우주 탐사 여정을 그린 노래인데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낯선 우주를 드라이브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가사가 되게 희망차네요. 에. 에. 그리고 이제 음악 스타일이 요즘에 듣기 힘든 노래예요. 윤하 씨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달려도 달려도 보이지 않는 머나먼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보이저호와 우주로 함께 드라이브 떠나는 기분 느껴지십니까? 오르트 구름은 특히나 낮보다는 밤에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드라이브 하실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인데요. 이 노래와 함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우주의 별빛이라 상상하면서 달리면 어느 곳을 달리든 그곳이 우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광활한 우주를 또 항해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 새로운 곳으로의 드라이브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오르트 구름과 함께 낯선 우주 속으로의 여행 어떠신가요? 이번 드라이브 곡은 부부가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로 제가 직접 선곡해왔습니다. 적재가 부릅니다. 이 노래. 혹시 내 이름 뭐해? 요즘 적재 고쳐 계시는구나. 노래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해요. 연주도 잘해요. 이거 달콤해. 진짜 밤에 너무 좋아. 밤에 정말. 저도 많이 들어요. 방송상 안 가리고 엄청 틀어요. 네. 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전에는 별 보러 가자며 꼬시더니 이번엔 나랑 같이 걸을래로 달콤한 수작 러브송 시리즈 선보인 적재 씨. 나랑 같이 걸을래는 적재 씨 특유의 따뜻하고 편안한 음색과 설레는 멜로디가 특징의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설레는 감정을 조심스럽고 은은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냥 드라이브 곡으로 들어도 적티하고 술래길 만들어버리는 클라스. 퍼펙하지만요. 제가 이 노래를 부부들의 드라이브 곡으로 선곡한 이유. 실제로 적재 씨의 나랑 같이 걸을래는 저희 부부가 분위기 잡고 싶을 때, 둘만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싶을 때, 주로 서울역에서 독립문 코스, 시내 드라이브 할 때 즐겨 듣는 곡입니다. 아, 독립문 쪽으로 드라이브 많이 가시나요? 이게 저희 동네니까요. 죄송한데 서울역에서 독립문이면 택시 기본 요금이면 끝나거든요. 아, 이상한 드라이브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코스가 길고 짧은 시동 걸로 끝나갔다. 아, 죄송한데 별 보고 같이 걸을래 두 곡 들으면 끝나요, 이 코스는. 그럼 뭐 사실 제가 운전대를 딱 잡으면 뭐 조수석에 앉은 우리 여보가 노래 제목과 가사처럼 평생 우리 같이 걸을래,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서로 이런 마음이길 바라는 마음에 아무따 이 드라이브 곡으로 꼭 트는 노래입니다. 네. 평범한 멜로디.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가사 잘 썼네. 근데 이 가사는 좀 연인한테도 맞는 것 같은데 부부한테도 잘 맞는 그런 가사 같아요. 근데 좀 드라이브는 앨범 다 들을 정도는 하세요. 한 면은 다 들어, 한 면. 음원 하나 듣고 끝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서울 시내도 산티아고, 노노, 적티아고로 만들어버리는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부부끼리 오붓하게 드라이브하면서 감성 충만한 노래로 낭만 지수도 높여보세요. 이번 노래,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BTS의 RM과 진 씨마저도 드라이브송으로 강력 추천했던 곡. 이 노래를 들으며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라도 면허를 따고 싶게 만드는 그 곡. 저도 드라이브 할 때 빼놓지 않고 듣는 플레이리스트 0번입니다. 오, 뭐지? 아, my favorite. 아, 너무 좋아. 2020년 음원불패 아이유와 국보급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컬래버레이션. 발매 당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했던 에잇입니다. 이 노래 정말 좋다. 왜 면허 따고 쉽게 만드는 노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드라이브 할 때 들어야 돼. 네, 드라이브 할 때 들어야 되니까. 당장이라도 운전대를 잡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뭐 제주도나 이제 강원도에 한적한 길에 쫙 치고 올라갔다가 후렴 딱 시작할 때 쫙 내려가는 길. 제주 좋다. 쫙 보이는 거야. 아, 밑에가 쫙 펼쳐 보이고. 바다, 산, 뭐. 한라산 자락 뭐. 쫙 내려가는데 그냥 갑자기 바다가 확 나와. 그때 이제 후렴이 쫙 나나나나나 쫙. 면허가 있는 사람 물론 면허가 없는 사람들마저도 하, 분명히 출근길이었는데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드라이브 찰떡송이라고 했던 RM과 진 씨의 말에 적극 동의. 에잇을 프로듀싱 및 피처링한 슈가 씨는 원래 곡이 완성되면 아쉬움이 남아서 잘 듣지 않는데 하지만 이 곡을 계속 듣고 있어요. 와. 라고 했을 만큼 에잇은 공부하다 들어도, 출근길에 들어도, 쉴 때, 운동할 때, 청소할 때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데다가 듣고 있는 곳이 어디든 노래를 트는 순간 드라이브길로 데려가는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또 기가 막힙니다. 왜 제목이 에잇인지 아십니까? 어? 아이유 씨는요, 이 곡에 대해 28을 고백한 짧은 소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젊은 날의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 드라이브라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기가 있나? 무드가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정말 달리는 기분 나. 어쨌든 28배 감성을 저기 묻어놨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다 겪었던 나이고 추억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오늘 덕분에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추천합니다. 강추입니다.
차도 면허도 없지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이 노래를 플레이하는 순간 지난날 아름다웠던 과거의 내가 있는 곳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이 노래를 처음 들은 순간 마치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바닷가를 드라이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 스트레스 타임에는 타파다. 힙스터들을 위한 드라이브 고! 박정범의 드라이브. 야, 실컷 망해라 그랬더니 또 달달한 노래로 가져왔네. 근데 뭐 제목부터 드라이브네요. 그렇죠. 네. 가사 내용도 다 차에 타라 같이 가자. 2016년도에 발표한 J-POP 박재범 피처링 그레이시의 드라이브. 박재범 씨 특유의 섹시하고 감미로운 R&B 힙합 곡인데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때, 좀 스트레스가 가득 찼을 때 드라이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잖아요. 이 노래 드라이브가 딱 그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삶에 찌들어 답답하고 걱정이 산더미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비록 내 몸은 꽉 막히는 도로에 있을지라도 이 노래와 함께라면 마음만큼은 휴양지의 도로를 질주.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바다 내용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부럽지 않게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 지금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해맞이 해안로. 푸른 제주바다를 끼고 쭉 뻗은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오픈카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요. 자, 조만간이죠. 6월이 열정인 아름다운 종달리 수국길에 다다르니 드라이브하면서 힐링하기 아주 제격입니다. 아유, 뭐 좋지 뭐. 여기 이건 제주도다. 저거봐. 제주도 느낌이네. 자, 스트레스 타파하고 싶을 때 힙한 드라이브 곡이 필요할 때 드라이브. 내 차에 올라타 바람 쐬러 가. 불타는 트롯맨. 축하합니다. 힘겨운 일상에 지친 여러분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분에게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드라이브 곡 추천해 드립니다. 아, 페퍼톤스. 유독 봄의 신곡을 자주 발표한 봄이면 찾아오는 봄의 가수 페퍼톤스는 애초에 우울증을 보호하기 위한 뉴 테라피 밴드를 표방.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힐링을 주는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행운을 빌어요 노래는 페퍼민트처럼 상큼한 향이 나요. 봄 됐으니 페퍼톤스 노래 듣자. 청량감으로 흠뻑 달팽이관 샤워 가능한 노래고요. 모든 걸 다 잊고 훌쩍 떠나는 상상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벅차오르게 하는 곡입니다. 그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번아웃 타파되는 드라이브 코스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딥니까? 하늘이 불그스름해질 때쯤 행운을 빌어 플레이 걸어놓고 인천 아라뱃길을 쭉 달리다 보면 잊고 있던 감성도 충전하게 될 텐데요. 강릉에 정동진이 있다면 인천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일몰 명소 정서진이 있습니다. 아, 붉은 노을 안에 반짝이는 윤슬과 함께 하루의 끝을 알려주는 낙조를 보며 행운을 빌어 한 번 더 플레이. 그 순간 복잡한 번미는 DM. 내 인생에도 행운이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등입니다.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드라이브 송은 뭐 잔잔하고 감성적이고 다 좋은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요. 기분 풀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번아웃 온 분들에게는 최고일 것 같은 선곡이네요. 바빴던 일상에서 잠시 일시 멈춤하고 황금빛 노을이 물드는 해안도로를 달리며 재충전하시는 거 어떨까요? 전 여러분의 행운을 드립니다. 땡큐.